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청송인의 앵천사입니다. 아, 요 날은 목요일이었어요.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3월 27일인가? 기억도 없어요. 아무튼 비 오는 날이었고 저는 치과 가는 날이라서 월차를 썼답니다. 월차를 쓰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우리 앵무새 밴드 언니가 청아 우리 진달래 보러 가자 이렇게 전화가 와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세수만 하고 또 쫓아나가서 요렇게 아이들 데리고 진달래 구경하고 왔습니다. 이곳은 오봉산이라는 곳인데 해발 한 4,500꼬지 되려나요?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걷는 거는 산보 수준이었어요. 그래서 비 오는 날도 가능했고요. 물먹은 진달래가 너무 예쁘죠. 선명하고 아직 개화는 20%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래도 울산에서도 이렇게 진달래 군락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요. 그쵸? 근데 올라오는 길은 경사도도 경사도지만 얼마나 산비탈? 뭐라지? 꼬부랑길 완전 굽이굽이 돌아서 왔는데 보통 강심장으로서는 못할 것 같아요. 이게 딱 차 한 대 올라올 정도의 폭이고 옆으로는 낭떠러지였어요. 아우 저는 뒷좌석에 앉았는데도 심장이 완전 쫄깃쫄깃했답니다. 그래도 우리 강심장 우리 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. 요 정자에 도착을 했고요. 걸음도 몇 분 안 걸어.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나왔답니다. 비 오는 날도 되게 좋더라고요. 빗소리도 좋고 이렇게 정자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운무도 좋고요. 이렇게 저는 이제 애기들만 데리고 갔었는데 약간 바람이 차가워서 애기들은 다시 가방으로 쏙 들어가고요. 이 아이들은 언니의 새들입니다. 동생, 친구, 언니 이렇게 네 명이서 갔어요. 언제든지 만나면 즐겁고 새들이 있음으로써 대화 내용도 항상 새 위주고 그래도 맛있는 먹거리 먹을 때는 우리가 먼저예요.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죠. 아이들도 먹고 사람들도 먹고 맛있는 간식들이 싸서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. 우리 청이 송이를 안 데리고 와서 조금 서운했어요. 아이들 지금 아기 새들 데리고 다니느라고 청이 송이를 못 데리고 다녀서 청이 송이 없으면 왠지 허전해요.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를 세상에 이거 호밀빵인가? 하고 안에 패티가 세상에 저거 봐요 어마무시하게 통큰 언니가 저렇게 또 싸서 와가지고 저게 이제 아침 겸 점심이었는데 아이고 하나 먹으니까 배가 든든했어요. 너무너무 신나고 저는 또 4시쯤 치과를 가야 돼서 우리는 조금 일찍 헤어졌어요. 조금 일찍 만나서 조금 일찍 헤어지고 우리 새 모임은 항상 그래요. 해지기 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. 큰전화 모임이죠. 되게 예뻐. 조산등성이의 운무가 꽉 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. 저는 오늘 2024년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. 지금 시골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. 엄마 생신이라 오늘 방송도 못하고 시골로 가려고 지금 짐 싸고 있답니다. 10시쯤 돼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아직 멀었어요. 11시쯤 출발할 것 같아. 아기들 아침에 7시에 유식을 먹였는데 유식 잠깐 조금 더 먹이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시골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요즘에 길이 좋아져서 그래도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아요. 가서 엄마 맛있는 거는 못 해드리고 사서 사서 가져가서 맛있게 같이 먹으려고요. 오빠들은 다 각자 우리 집 생일들이 공교롭게도
작은 오빠, 큰 오빠, 작은 오빠, 엄마, 큰 오빠 이렇게 하루 차이로 생일이 있어서 아마 오빠들도 이제 손주를 보고 며느리 손주를 봤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생일을 보낼 것 같아요. 그래서 막내 딸인 저 혼자, 딸이 저 혼자예요. 딸인 저 혼자 가서 엄마랑 같이 지내려고요. 하룻밤이라도 같이 자고 오는 게 맞는다 싶어서 엄마 서운하지 않게 저 혼자 가서 엄마하고 수다도 떨고, 밤에는 엄마가 잠을 안 재워요.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요. 그래도 그 이야기 들어주고 잘 지내다가 오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날씨는 지금 보니까 이제 해가 반가 뜨고 있어요. 좋은 날씨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, 하루하루 사는 게 추억이에요. 그죠? 축복이고, 즐겁게 살아야 되겠어요.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, 언제나 즐겁고, 신난다 생각하시고, 열심히 우리 유튜브 생활도 하시면서 좋은 곳 많이 다니시고, 웃을 일만 가득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머, 또 제가 떠들어. 키야, 왜 그래? 키야, 지금 저 소리가 카카리키 소리예요. 카카리키, 키위.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영상 하나 올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출발하겠습니다.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. 이제부터 운전을 하게 되면 저는 오늘은 아마 유튜브는 밤늦게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